리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리로 청기누설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불과 한 2시간 전에 리 촬영 때려친다고 했는데 다시 리를 하고 있네. 그래서 리 기본적인 거. 리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리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리가 예전에는 공창각이 이득이 없었어요. 공창각이라는 건 66 왼발 오른발인가요? 666 하고 왼발 오른발까지 눌러주시면 이건데 이게 이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개기면 투쭈바이가 다 이겨요, 여러분들. 개기시면 이렇게 투쭈바이가 레아가 왜 나가? 난 투를 눌렀는데 레아가 이기는 정보. 아 이렇게구나. 오케이 다시 한번. 네. 투쭈바이를 하면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 49나 달고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겨요. 보통 리 유저들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공창각 다음에 투쭈바이. 근데 문제는 투쭈바이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맞죠? 네 맞습니다. 플러스 1이 맞기 때문에 투쭈바이가 이기지만 안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버로우라는 기술을 쓰고 보통 리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슬라 이지를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양발 눌러주면 히트맨이 잡힙니다. 아니요. 안 잡히나요? 왼발 오른발이서 왼발만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서. 아유, 자 해보세요. 제 손이 안 가네요. 아, 이렇게 히트맨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왼발만 누르면 되죠? 왼발만 누르고 있으면 히트맨이 잡힙니다. 양발이 아니고 왼발만 누르면 히트맨이 잡히는데 이 히트맨이 잡히면 뭐가 좋은 건가요? 여기서도 이득이 좀 바뀝니다. 이득이 몇으로 바뀌나요, 이게? 수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맞고 재판만 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세를 잡든 안 잡든 상대방의 잽을 이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플러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히트맨을 잡아도 잽 무조건 잽이 다 이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요. 여기서 근데 히트맨을 잡으면 오른발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오른손 무조건. 그니까 이게 웃긴 게 펭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히트맨에서 오른손을 눌러도 이렇게 상단의 피 약간 있어가지고 이기긴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가 오른발 같은 걸 눌러주면 이렇게 카운터에 나요. 상단의 피는 어디까지나 이제 원잽류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IK는 카운터에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히트맨을 안 잡아요 보통요. 그래서 히트맨을 안 잡고 그냥 실버로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투츠바에 가끔 이렇게 때려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RK 이런 식으로 어차피 원잽을 눌러도 같이 맞거든요. 근데 상대가 외너퍼를 눌러주면 그렇죠. 제가 이깁니다. 외너퍼를 눌러주면 이기죠. 이거 다음에 콤보는 들어가는데 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콤보는 들어가요. RK 두 번 다음에 콤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물 좀 잠깐 마시고요. 예. 그리고 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실버로우라는 기술이 있어요. 실버로우 왼발. 근데 이거 다음에 히트맨을 안 잡 히트맨을 잡던 안 잡던 떠요. 뜨는데 네, 이게 뜹니다. 히트맨을 잡아도 뜹니다. 안 뜨네? 뜹니다. 이렇게 뜨죠, 여러분들. 뜨죠. 이렇게 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히트맨을 카운터 놨을 때가 느낌이 달라요. 히트맨 카운터 놨을 때 어떤 게 더 좋나요? 보통. 보통 자세를 잡아야죠. 예, 보통 자세 잡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히트맨이 실버로우가 카운터 나면 이렇게 돼서 이것까지 확정이에요. 근데 보통 히트맨을 잡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카운터가 안 나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카운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운터가 났죠, 여러분들. 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때려 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왜냐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막아주면 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세게 때리려면 히트맨을 잡는 게 좋은데 이 히트맨 중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횡신을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트맨을 잡고 보통 많이 쓰는 게 히트맨 잡았을 때 상대가 짠손을 많이 써요. 짠손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횡신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횡신을 잘 못 돌는데 왜 못 돌지 나? 못 돌지 내가 네, 당신 해보세요.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띄울 수가 있거든요. 짠 손을 피하면서 때릴 수도 있고요. 저는 잘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피하면서 때릴 수가 있고요. 보통 짠 손을 많이 해요. 아니면 실버로우를 마치고 그냥 이렇게 횡신 돌면 피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횡신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해요.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그리고 실버로 마치고 나서 히트맨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안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름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이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보통 로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 기술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네, 이 기술. 이 기술이 왜 좋냐면 카운터 나면, 제가 김올게요. 카운터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제가 김오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3 오른발? 앞 양발? 이런 식으로. 앞 양발을 마치고 나서 극기상을 제가 해볼게요. 극기상. 극기상에도 슬라이드 이지인데 문제는 저기서 66 왼발도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굴거나 그러면 또 슬라이드 이렇게 빨리 최속으로 쓰면 66 왼발이 확정이에요. 이게요. 이게 그래서 되게 좋은 기술이고, 맞추면 플러스 몇인가요? 맞추면? 네. 네. 근데 참고로 이거는 막히면 죽습니다. 본인도 막히면 죽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한데, 이 기술이 왜 좋냐면 상단 회피가 되게 높고요, 맞췄을 때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카운터 나면 콤보도 많이 달고. 아베양발 이것까지 확정이고. 그리고 실버 로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실버 로우가 왜 좋은 기술이냐면, 보통 하단 기술이 나오면 동시에 상단 기술을 피하면서, 상단을 피하면서 하단을 떼는 기술이 많이 없어요. 발동대 동시에. 근데 리는 실버 로우가 동시에 상단 회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단 기술을 쓰기 그러니까 상단 기술을 피하면서 하단 기술을 때리는 게 어느 정도 프레임이 필요하면서 상단을 피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동시에 상단을 피해요. 나오면서. 그래서 좋은 기술이에요. 실버 로우가. 네. 그리고 또 리가 좋은 패턴들이 뭐가 있냐면, 원걸에서 4 오른발이 있어요. 이 기술. 이 기술이 왜 좋은 거냐면, 물론 이렇게 피해지고 때리기 힘든 것도 있는데, 이게 피해지기도 하고 원걸에서 때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빨려 들어오면 카운터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판정이 자기 이걸 2D 게임으로 얘기하면 그 맞는 판정보다 때리는 판정이 더 많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 판정에 내가 맞는 판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때리는 판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피격 판정이 별로 없어요. 발만 때리는 판정이고 내가 맞는 판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터 나고 콤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 오른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허친 걸 떼려 그래요. 원걸에서. 그러면 양발하면 뒤로 다시 한번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이걸 대시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에 맞아요. 4 오른발하고 양발 눌러주면 히트맨 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때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오른손에 걸려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하고 그냥 뒤로 막으면 돼요. 이렇게. 원걸에서 솔직히 이거 실버 훅이라 그러나요? 실버 힐이라 그러는데, 이 기술만 잘 써도 노랑단, 주황단 찍을 수 있어요. 원걸에서. 이걸 때려보면 양발하고 이렇게 오른손 때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왼발 눌러주면 이거 파워 크래시인데, 이게 이렇게 버티면서 때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잡기로 바뀌어요. 판정이. 잠시만요. 이렇게 내려찍고 여기서 9 왼발까지 확정인가요? 아 아니구나. 이지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9 왼발 히트맨에서 9, 이거 맞으면 이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9 왼발이 확정이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잠깐만. 가만히 있으면 9 왼발이 맞으면서 뒤로 퍼올려지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게 확정이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옆으로 굴거나 극기상하면 이제 슬라 같은 거로 이지 걸 수 있고, 실버 테일로 때려줄 수도 있고, 실버 로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원걸에서 이 기술을 많이 써요. 이렇게 확정이 딱 구르는 거 잡는 법 하나 있어요. 짠순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가드하고 나서도 상황이 되게 애매해요. 사실은요, 이거 가드하고 나서도 횡신을 이렇게 피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피해집니다. 근데 상대가 만약 이거 가드하고 웬어퍼를 내밀었다, 그러면 투쭈바이가 같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이겼어요. 근데 이게 왜 투쭈바이를 많이 쓰냐면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심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끔 투쭈바이를 써주면 카운터에 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벽에서 이렇게 가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벽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 오른발 다음에 실버 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상대가 이 정도 거리에서 이걸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웬어퍼가 허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웬어퍼가 허쳐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훨씬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4 오른발 다음에 양발 해서 히트맨 잡고 뒤로 빠지고, 가끔씩 투쭈바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할 때 벽에서 꼭 연습을 해야 되는 게 4 왼손 오른손 이건데, 이걸 대충 쓰면 이렇게 나가요. 근데
대충 쓰면 나갑니다. 3타까지. 근데 문제는 2타를 잘 써야 3타가 나갑니다. 근데 이거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쓰냐, 되게 쉽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대충 써도 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2타를 저스트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2타를 저스트로 써야 되는데 쉽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써도 잘 안 나가요. 나가죠? 2타, 그러니까 2타를 저스트로 써야 돼요. 안, 나가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뒤로 하면서 4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면 나가요. 그냥 나가죠? 그냥 버튼을 뒤로 하면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연타하시면 돼요. 나갑니다. 이렇게 해도 야비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가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통 이걸 이렇게 저스트를 쓸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저스트 쓰면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뒤로 하면서 왼손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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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연타해주면 그냥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들. 이거 꿀팁이니까 꼭 배워가시고요. 나가죠 여러분들. 뒤로 하면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그냥 무조건 나가요. 저스트로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뒤로 하면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연타하시면 됩니다. 예, 레이오롱님 모르셨나 보구나. 그래서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 같은 경우에는 앉은 상태에서는 이제 벽에서 이지가 있어요. 리로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슬라 스텝에서 슬라이딩 쓰는 거랑 기상 오른손 왼손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상 오른손 왼손. 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냐, 리가 마지막 에너지 없는 상황에서 이지를 걸어야 되는데 슬라이딩은 맞아도 별로 안 달아요. 근데 임펄스 있죠. 저한테 이지 걸어보세요. 맞죠? 그러면 레드가 들어가요.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게 달아요. 이거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슬라 스텝에서 슬라이딩이냐 아니면 기상 임펄스, 이거 더 안전하게 하려면 벽에서 기상 오른손 오른발 하시면 돼요. 이래도 벽강은 됩니다. 2타가 상단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거 아마 주황단 분들도 2타 보고 못 앉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공중에 뜨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 오른손 오른발도 있고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레드는 3양발입니다 여러분들. 3양발. 네. 이거 마치고 레버 앞으로 하고 레버 중립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고 레버 중립을 안 하시면 그 미스터 스텝이 안 나갑니다. 꼭 레버 앞으로 하고 레버 놓으셔야 돼요. 그거 말고도 있나요? 그럼 뭐야? 굳이 쉽게 하시려면은 레버를 계속 툭툭 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앞으로 툭툭 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툭툭 쳐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툭툭 쳐주셔도 되고 레버 앞으로 하고 레버 중립하셔도 되고요. 근데 편하신 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가 마무리할 때 좋은 기술들이 뭐가 있냐면 밑으로 오른발 오른발 에너지가 없을 때 1타가 맞아도 흘려져요 사실은요. 1타가 맞아도 이게 흘려집니다. 1타가 맞아도 흘려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맞기 쉽지 않아요. 예, 1타가 맞아도 2타가 가드가 되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마무리할 때 이게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시면 3타까지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2타까지 쓰는 게 1타나 2타 3타까지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이거 4타까지 써도 여기서 왼발 눌러주면 4타까지 밑으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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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마지막 왼발 눌러주면 이렇게 피해집니다. 똑같아요 이것도요. 밑으로 오른발 오른발 하고 왼발 눌러주면 마지막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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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눌러주면 이렇게 히트맨 잡고 뒤로 빠집니다. 안 닿아요 이게. 1타 거치고요. 또 마무리할 때 좋은 게 또 뭐냐면 66 앞으로 두 번 대시하고 레벌 놔요. 레벌 누고 양발. 아 바뀌었네? 아 바뀌었네요 데미지가. 앞중립으로 바뀌었네요. 앞중립하고 앞으로 레버를 하고 중립하고 양발. 이게 마무리할 때 좀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슬라 보이시죠? 앞중립 앞으로 레버를 한번 해주고 중립하면서 양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밑으로 오른발 오른발 앞중립 양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인피니티가 있어요. 어떻게 보통 마무리를 하냐면 리가 슬라 스텝에서 레버를 놓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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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하고 밑으로 여기서 커맨드가 뭐나요 여기. 아 이거구나. 여기서 인피니티 기상 왼발 왼발 기상 왼발 왼발 이게 10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왼발 이렇게 중단까지 나가고 1타만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중단이 뒤로 앞으로인가? 아 중단은 3입니다 여러분들. 하 인피니티 왼발 왼발 다음에 2 왼발하면 하단이고 3 왼발하면 중단이 나가요. 이렇게 이질 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로 이질 이것도 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잠시만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보통 그리고 리가 많이 쓰는 기술이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2차 쓸 때도 있고 3차 쓸 때도 있고 오른발. 그리고 이게 두 개 끝 아닌가요? 이게 두 개 쓰는데 여기서 오른발 왼발 썸머 다음에 이게 오른발 왼발 썸머 다음에 외너퍼로 상대 개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보통 오른 이거 다음에 이렇게 치 아, 아 RK 썸머죠? 예 RK 썸머 다음에 보통 RK 그러니까 RK 썸머 다음에 대기시면 이렇게 투츠바에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가 원잽은 당연히 져요. 원잽은 지는데 외너퍼는 이렇게 이겨요. RK 썸머 다음에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가끔 벽에서 쓰면 좋겠죠 여러분들. 벽에서 RK 썸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웃긴 거는 RK 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 RK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횡신놈이 이렇게 피해지기도 해요. 아 안 피해지는구나 이거. 프레임이 늘었구나 이게. 네. RK 썸머 다음에 투츠바에 이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RK 썸머 다음에 RK 썸머는 오른발하고 팔 왼발 이런 식으로 좋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양손 있죠 양손. 양손 다음에 패턴이 원래 옛날 때 있던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안 이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옛날 리가 양손 다음에 패턴이 이거 다음에 잠시만요. 왼손 외너퍼 해보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양손 다음에 프레임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래도 안 돼요. 이걸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습을 해보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양손이요. 이건 외너퍼가 무조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오른발 왼발 이 기술이 1타만 쓸 수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원거리 이 거리에서 헛치죠. 이 거리에서 헛치면 2타에 네, 원잽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돼요. 앞으로 오른발 왼발을 이 거리에서 이렇게 헛쳐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헛치는 게 아니라 이 거리 있죠 지금 이 거리 바로 앞 달랑말랑 거리에서 헛쳐주면 이렇게 2타에 카운터 나요. 맞히는 게 아니라 이 거리에서 딱 이게 이건 반응이 빠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 빠른 거예요, 당신. 네. 바로 앞에서 헛쳐주면 이렇게 2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반응이 본인이 헛친 거 보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카운터 나는 거예요. 1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리삼님? 리 같은 경우에? 기팡에서 심화가 있어요. 네, 기팡에서 심화가 있어요. 기파에서 이렇게 양발. 네. 기팔 다음에도 양발이 이렇게 히트맨이 잡힙니다 여러분들. 기팔에서 앞으로 오른발 왼발 다음에 양발 눌러주면 히트맨이 잡히는데 여기서 상대가 왼앞발을 내민다 그러면 양발 누르고 히트맨에서 이렇게 왼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죠. 히트맨에서 왼발 이게 이렇게 이깁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건 안 됐습니다. 네. 아 펀시도 뜨네. 네 펀시도 떠요. 무조건 떠요. 아 빨리 해야 돼요 빨리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기니까 이것도 패턴을 쓰면 좋아요. 여기서 하고 히트맨 왼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좋고요 여러분들. 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오른손을 벽에서 보고 쓸 수 있어요. 이거 1타 맞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늦게 써도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른손 왼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오른손 왼손 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딜레이 줘도 확정이에요. 이 앞으로 오른손 왼손 그럼 벽홈은 연습을 하셔가지고 때리면 될 것 같고 아무리 딜레이 줘도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 보고 연습해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한 두 개 정도가 더 있는데 예 네, 이것도 좋아요. 1 왼발 1 양발 이거 1 양발 다음에 투츠바이 1 양발 다음에 투츠바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기면 이렇게 카운터 나요 여러분들. 1 양발 다음에 투츠바이 카운터 나죠. 1 양발 다음에 투츠바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상황별로 연습해야 되는 건 슬라 그리고 기상 마지막 역전할 때 슬라를 끌어 쓰는 거냐 아니면 슬라를 기상 오른손으로 오른발 이거는 상당이지만 앉기가 쉽지 않다. 근데 마지막 역전할 때는 임펄스를 써가지고 레드를 써라. 그리고 1 양발 다음에 투츠바이 RK 썸머 투츠바이 마무리할 때는 밑으로 오른발 오른발 그리고 6 중립 양발 그리고 인피니티 기상 왼발 왼발 다음에 밑으로 왼발 왼발은
하단 중단, 3 왼발은 중단. 그리고 실버일, 원거리에서 실버일, 실버일 이거랑 헛했을 때는 양발 눌러준다. 양발 눌러주고 히트맨을 잡으면 때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오른발 왼발, 양발 놓고 왼발 이거랑 트리플팡, 트리플팡 쉽게 쓸만한거 뒤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먼턴을 연타하면 됩니다. 저스트를 쓰는게 아니라 뒤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그냥 이렇게 연타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만 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리하고 저희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매칭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